바로 이것이 용왕산의 정상에 있는 용왕증이. 용왕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인조단지 보니까. 지금부터 용왕증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행을 가는 중입니다. 목동에 있는 작은 산을 탑니다. 목동이고요. 지금 용왕산 가는 길입니다. 용왕산 가는데 1번 출구네요. 1번 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산 가려면은 신목동역 1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동 쪽으로도 올라가서 용왕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용왕산인데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가파르네요. 앞으로 좀 더 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올 듯 합니다. 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나옵니다. 여기 둘레길 전체적으로 다 돌면은 1시간 한 45분에 6.5km입니다. 경사도 한 35도에서 40도 되는 이 아스팔트 길을 쭉 올라오니까 저기에 삼갈래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정상인데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은 이제 숲길이고 여기는 산의 능선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 뒤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능선길 따라 쭉 오니까 여기가 좀 높고요. 용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에 좀 높은 곳이 있거든요.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까치발. 언덕길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바로 맞은편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리고 저기 건물은 화장실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아까 봤던 산의 정상인 듯 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우성아파트인가 보네요. 여기 근방에 저 위에 정상까지만 갔다가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봉각사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산 숲이 좋은 길 이곳으로 올라가고 사이로 빠지는 길도 있는데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저 정상이 보이죠? 바로 앞에 정자가 하나 보이네요. 목동 근영이라고 여기 팔각 정자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는 소나무도 많네. 산의 정상 부근에 여기 테니스 코트가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오래돼서 그리고 소나무도 크고 평하고 정자가 많아요 여기. 아 멋지다 진짜. 운동기계도 있고 여기가 정상입니다. 실제 용왕산의 정상은 왼쪽입니다. 여기는 조금 낮고 저쪽으로 조금 이따 갈 겁니다. 왼쪽으로 왔을 때 여기 목동 근영 아파트 바로 옆에 용왕산의 정상에 이렇게 정자가 여러 군데 있어요. 멋집니다. 자, 이곳 정상에서 잠시 쉬었다가 용왕산의 정상 쪽으로 다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용왕산의 정상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용왕산 정상 맞은편에 있는 가장 높은 곳인데 이 용왕산은 원래 엄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생긴 모습이 엄지 손가락처럼 생겼다 해서 엄지산. 테니스 코트가 아니고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장이네. 여기 정자 멋지고요. 이곳이 용안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박씨라는 노인이 용이 돼서 성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잡혀서 죽었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아까 삼거리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용왕산의 정상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삼거리 왔던 곳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쭉 해서 가면은 되는데 여기 바로 올라가면 정상으로 가는데 여기 사이로 트레킹 코스가 쭉 있어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정상은 보면은 여기 용왕정 정상이라고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돌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서 저 용왕정이 있네. 여기 600m 떨어졌습니다. 용왕정이 있는 길로 가볼게요. 용왕정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크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데크길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쭉 따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넓은 축구장 같은 곳이 있는 곳이고 저쪽이 용왕정이 있는 곳인데 정상입니다. 드디어 용왕산에 가장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 왔습니다. 저기는 반려견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놀이공간입니다. 아, 이게 산이 정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용왕산의 정상이고 여기 반려견 놀이터고 여기 체력 단련실이고요. 저 끝까지 가려면 100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습니다. 헬기장인가요?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되나요? 여기 관중석 같고 화장실 저쪽에 있고 용왕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런 곳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저쪽엔 반려견 대피소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인조단지, 인조단지 보니까 공찰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멋집니다. 용왕정은 넓은 이 공간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저기가 용왕산의 정상입니다. 바로 이곳이 용왕산의 정상이 있는 용왕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260m 오르는 길 초입에는 데크길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이상하게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굴밤나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왼쪽으로는 이렇게 정상 부위에 소나무들입니다. 곧장 올라가면 되네요.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용왕산의 정상 용왕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곧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데크길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굉장히 많네요.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정자가 보입니다. 저 뒤쪽에 용왕정이 보입니다. 드디어 용왕산의 정상 용왕정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왕산의 정상 용왕정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용왕산은 옛 지도상의 엄지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천호집을 초입에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는 꿈을 꾸었었는데 왕은 용왕산 아래 마을에 사는 영험한 힘을 가진 박씨 노인이 죽어서 용으로 변신한 뒤 왕이 되려는 것을 알고 화살로 용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용에 얽힌 산이라 해서 용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용왕산에 있는 용왕정입니다. 용왕정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로 올라가네. 전망 좋은 곳입니다. 용왕정 정자에 왔고요.
아, 소나무들이 가렸는데 저 앞으로 한강이 보이고 저 건너에 하늘공원도 보이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여기는 남산타워 같아요. 주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보실 수 있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쭉 용왕산 용왕정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하는 길이고요, 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사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토기네요. 이곳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용왕산이라고 적혀있는 글이 있습니다. 용왕산은 일명 검지산이라고 하며 지형적으로는 천호지벌의 초입에 있는 곳이다. 서울 정도 600년 1394년에서 1994년에 기념해가지고 용왕정 팔각형 정자를 조선 중기 건축 양식으로 건립을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왕산 용왕정 바로 아래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저쪽에 한강이 보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용왕산에서는 바위를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바위가 있네요. 사실 여기 바로 여기 아래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 이렇게 바위 위에 제가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이 용왕산에 와서 보는 바위인 듯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빠져나가고 다시 오르고 하는 길들이 많습니다. 둘레길이다 보니까 사이사이로 들어오고 계속 또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막 이어지는 시기라 나무의 잎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저 이렇게 둘레길들은 내려가다가도 나가는 길이 안 나오면은 또 돌아가고 올라가고 그럽니다. 아, 이제 여기 주택가 쪽으로 내려왔네요. 여기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약수트라고 돼 있고 용왕정은 여기서 260m. 여기 바로 아래가 사찰입니다. 여기 이제 봉각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또 중간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 더 있네요. 자, 여기가 가장 높네요. 여기 남쪽하고는 틀리고 여기가 가장 높. 용왕정은 저쪽에 있고 오늘은 이 양천구 목 이동에 있는 용왕산에 들렸습니다. 용과 왕이 싸워서 왕이 용을 쏴서 화살로 맞춰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엄지산이자 용왕산의 정상에 들렸다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네, 바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하산길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